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배원의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뵙는 것 같아요. 네. 배은아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가 벌써 7회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볼사이버 학생들이 너무너무 그 역사에 대해서 그냥, 그리고 배론 성지를 그냥 가서 밥 한번 먹고 미사 참여 오는 거지, 배론 성지에 그런 영성이 깃들어 있는지 몰라갖고 반성하는 순례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최영업 신부님께서 스승 르그레와즈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둘째 치고 저 자신이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학생 때 생각도 나고, 정말 그 이영만리에서 그 세월을 보냈던 최영업 신부님, 김대원 신부님에 대해서 정말 올 한 해는 200주년 탄생 기념일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821년 3월 1일 날 신부님 태어나십니다. 그 다음에 1861년 6월 15일 날 네. 예, 돌아가시죠. 그래서 딱 40년 한 3개월 보름 정도 사신 거죠. 그렇죠. 41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16살서부터 신학생으로 선발됐으니까 24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정말 그 사제가 되기 노력했고 성소의 삶을 살았던 네. 거죠. 우선 최영업 신부님 다섯 번째 편지 듣겠습니다.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낭독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 상해에서 1847년 9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고 경외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홍콩에서 조선으로 항해하려 할 즈음에 신부님께 짧은 넷째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께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신부님께 다시 편지 쓸 기회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희망은 좌절되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신부님께 고통과 걱정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왕포에서 7월에 출범한 우리는 다행히도 조선 근해에서 첫 섬을 발견할 때까지 별탈 없이 무사히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폭우에서 심한 돌풍을 만나 함선이 파도에 휩쓸려 모래 위에 좌초되었고 이내 파선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섬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함장은 지체 없이 종선을 상해로 보내어 서양 함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피신한 섬에서 한 달 이상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도에서 한 관장이 다녀갔습니다. 인근 고을의 관장들은 우리에게 매우 인정 있고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음식물도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었고 우리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거룻배와 식량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대신들은 세실 함장의 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만일 라피에르 함장이 이에 대하여 명백히 썼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회답하였을 것입니다. 라피에르 함장은 우리가 머무르고 있던 지역인 전라도 감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로 식량과 배만 청구하였고 조선 왕국의 대신들의 회답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세실 함장의 편지에 대한 회답은 없었지만 라페르 함장이 그들에게 청한 것은 그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해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도 조선 신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신자들에게 무슨 소식이라도 좀 알아낼 수 있을까 하여 날마다 탐문하며 기웃거렸습니다. 저의 동포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니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들과 담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면 혹시 신자의 거룻배가 우리에게로 오진 않을까 하여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느라고 애가 바짝바짝 탔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고을의 관원들한테 가서 어떤 일에 대해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조선 사람들 몇 명과 함께 그들의 작은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조선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혹시 저의 본색이 탄로날까 봐 조선말을 하지 않고 손바닥에 한자를 써가면서 대화하였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알고 말고요. 잘 압니다. 당신도 압니까? 당신은 그들을 공경합니까? 하고 제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동시에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우리 둘레에 있는 외교인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워 이내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몰래 기회를 엿보아 남에게 들키지 않게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어당기고 한문을 써가면서 당신 가족이 전부 신자입니까? 신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신자 거룩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온 집안이 모두 다 신자이고 대공소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있는 고군산 섬에서 100리가량 떨어져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레, 즉 우리 배가 출발하기 전날 신자의 작은 배 한 척이 이리로 올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물어보았으나 그는 손을 빼고 더 이상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희망과 조바심을 안고 신자들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조선 거룻배들이 사방에 횃불을 켜고 경비하였고 낮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관원 한 사람을 따로 붙들고 조선에 천주교인들이 있습니까? 임금님은 아직도 천주교인들을 박해합니까? 하고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천주교인들을 혹독하게 벌하고 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였으며 아직도 죽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함장이 조선 대신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그리스도교의 호의적인 중국 도광 황제의 칙령 사본 한 통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해까지 다른 함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군산 섬에 남아있기를 원하여 함장에게 여러 번 청하였으나 함장은 저희 뜻에 결코 동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 않았고 또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게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의 비탄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성심의 눈길을 돌리시어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경아울 사부님께 지극히 미약한 조선인 최토마스가 엎드려 절합니다. 예, 신부님 다섯 번째 편지, 1847년 4월 달에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1847년 9월 달에 또 다섯 번째 편지를 네. 보내요. 네. 근데 이때가 신부님 서품 받기 2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최영업 신부님. 예. 예.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여기 엄청나게 한국 역사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세실 함장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이미 네 번째 편지에 김대건 신부님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 네.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는 자기만이 유일한 이제 부제고 이제 성소자인데 그 고군산 섬도에 내렸을 때 서품을 안 받더라도 고국에 남아 있겠다고 네. 그렇게 네. 애절하게 한걸 보면은 네. 정말 최영업 신부님의 그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네. 원래 이제 김대건 신부님도 소풍 전에 입국을 시도했고 네, 그렇죠. 최영업 신학생도 네. 입국해가지고 원래 이제 계획대로 하면 두 분 다 조선 땅에서 소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주교님이 네. 이제 가시면서 최영업 신학생도 부제도 네.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지시를 하는데 계속 이게 가로막히죠. 네. 계속 가로막혀가지고 최영업
신부님은 뭐 이미 신학생 때부터 부제도 사제가 돼서까지 다섯 차례 입국을 계속 시도하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여섯 번째 들어오시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세실함장 얘기도 나오고, 세실함장은 또 김대건 신부님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는 정말 지금 1847년 9월 30일 최양업 신부님과 함께 현장에 있는 기분으로 이 다섯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이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때 편지를 읽어보면 더 현실감이 더 넘칠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첫 번째 편지 읽고 신부님이 두 번째 편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아, 김대건 신학생의 첫 번째 편지, 발신일 1842년 2월 28일 마닐라. 수신은 느그레주와 스승 신부죠. 예수 마리아 요셉. 이게 김대원 신부님도 첫 편지에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고 그러고, 김대원 최영업 신부님도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저 주교님한테 편지 쓸때 예수 마리아 요셉하고 편지를 써요. 근데 두 번째 편지 쓸땐좀 어색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찬미 예수님 보통 많이 씁니다. 존경할 느그레야 주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할 신부님, 조선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 이 기회에 잠시 틈을 내어 신부님께 짤막한 편지를 올립니다. 신부님과 우리가 헤어진 지도 벌써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2월 16일쯤에 리부아 대표 신부님께서 메스트르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1845년에 서품 받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842년이면은 42년에 이제 마카오에서 공부를 이제 5년 정도 해가지고 마치고, 리부아 신부님이 그 세실 제독이 중국과 조선과 일본을 갈수 있도록 배편을 준비해가지고 통상을 요구할 거니까 조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조선 사람의 통역관이 통역관 필요하고, 필요하지. 그다음에 중국어도 할수 있어야 되고, 프랑스어도 할수 있고. 불어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을 좀 선택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아직 소품도 아직 멀었지만, 그 리부아 신부님이 김대건 신학생을 이제 이 세실 제독과 함께, 또 거기에 이제 메스트르 신부님이 같이 메스트르. 동행을 해가지고 그 에리곤함이라고 그 배에 맞습니다. 동승하게 되는 거죠. 통역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통역으로. 이제 그것을 자기들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기회로 잡은 거지. 잡은 거긴 거예요. 통역관을 원했고, 신부님은 그리운 정말 그 조선 땅에 가고 그렇죠. 그렇게 싶었고. 해가지고 프랑스 함대가 가가지고 통상을 요구해서 이게 협정이 되면 자기도 떳떳하게 그 조선 땅에 그렇지. 들어가서 서품 받고, 소품도 받고 할수 있게 선교도 된다는 하고.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21, 3살, 4살 때인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제 편지를 좀 읽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할 줄을 압니다마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 지금 저도 뭐 신부로 살고 있고, 지금 많은 신부들이 살고 있는데, 대화 중에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주저없이 쓰세요. 계속 그렇죠. 근데 우리, 신부님도 김대건 요즘 우리 신부들이 그런 대화를 거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갑니다. 그 군함은 프랑스의 루이 필립 왕이,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의 왕까지 아는 거야. 조선 그렇죠. 사람들은 꿈도 못꾼이 아니, 지식을 갖고 올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냥 쇄국 정치한다고, 그냥 이때가 저기 뭐야, 헌종 때 순조, 이제 지금 이 시 1840년이면은 철종인가 헌종인가 헌종 철종 1850년경에 철종이 되니까 헌종 때 같아요. 헌종 때 같아요. 중국에 파견한 사절 장신이, 이게 바로 세실 이름이죠. 장신이 씨를 마카오에 태워다 준 군함입니다. 우리는 마카오를 떠난 후 하느님의 보호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에 입항하였고, 여기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해가지고 2월 말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신부님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이곳 신부님들과 우리도 모두 건강히 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와요. 신부님과 작별한 후로는 오늘까지 프랑스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못했다는 얘기죠. 네.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대표부 신부님들이 편지하실 것이므로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기도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최 토마스 양업은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아 있고 김대곤 신부님만 간 거죠. 나서. 예. 네. 이 글을, 그러니까 유일한 의지하는 벗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글을 마치면서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며 저도 신부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신부님께 부당한 아들 김안드레아 올립니다. 사실 이런 편지 내용이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라고 지금 잠비아에 가 있는 신부님이 저한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이 언뜻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선교제 가니까 하느님의 뜻에 자기 기댄다고. 완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하느님 외에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지금 잠비아에 가 있는 신부도 뭐 털리기도 하고 그 강도한테도 한두 번 그 내 동창 신부들은 맞아갖고 마지막엔 거의 선교사 신부 중에 하나는 거기에 그 트라우마 와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님 1842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산 이 중국에 체류했다. 그는 주산에서 리브와 신부님에게 두 번째 편지를 올렸는데 그 편지는 유실되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또 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우리 신부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김대건 신학생의 세 번째 편지. 1842년 9월 발신지는 상해고 수신인은 리브아 신부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마카오의 리브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주산에 머물러 있을 때 신부님께 제가 짧은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짧은 편지를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범하여 영국 함선 20척과 함께 양자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며 오늘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세실 함장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에리곤호로 조선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하여 조선으로 갈 가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향하여 출범하였고 우리는 지금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양자강 기슭에 있는 어떤 외교인 집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에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실 함장은 아직도 자기는 조선으로 갈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조선으로 가는 항해 중에 역풍이 불어 닥칠 경우에는 항로를 바꾸어 마닐라로 갈 것이라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최양업 신부님도 그러고 김대원 신부님도 그러고 요런 잘라 말하였다는 요 한마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애절함이 있는 거지. 아, 그쵸. 아니 그 자기는 역풍이 있어도 가고 싶은데.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원했는데 이 세실 함장은 만약에 역풍이 걸을 경우에는 항로를 받고 마닐라로 갈 것이라고 잘라 이게 섭섭하다 이거지. 너무 섭섭.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예, 예, 그대로 여기에 예. 묻어 있는 걸 예. 느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애매모호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메스드르 신부님은 에리곤호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섭리와 선동 주교님의 안배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브루니에르 신부님이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한테 파견하였던 봄요한이 돌아오기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봄요한은 조선과 류구의 대목구장이신 앵베르 주교님이 류구의 파견한 전교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봄요한이 돌아오지 않기에 브루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갔는데 우리는 에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돛을 올려 출범하려는데 봄요한이 상해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스드르 신부님은 즉시 계획을 바꾸어 저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황세홍이라는 외교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출발하였습니다. 브루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9월 11일 법요한과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동반하고 영국 군함을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의복을 받고 변장을 하고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한테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모두 잃고 외계인 황세흥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선으로 향해 갈 길을 달리 모색하며 출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영국군은 여기서 강 오른편 연안에 있는 몇몇 도시와 상해를 함락시키고 남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네, 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편 1차 전쟁이죠. 그렇죠. 아편 1차 네. 전쟁을 그러니까 저는 참 김대원 신부님도 아깝고 최영호 신부님도 아까운 게 이미 김대원 신부님은 영국군도 알고 있고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이 지금 전쟁 상황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조선의 그 상황도 다 네, 알고 있고 이런 인재한테 좀 국정을 좀 같이 논했다면 프랑스어도 알고 있고 영국군하고 같이 다녔으면 영어도 분명히 했을 거고 그래서 영어로 된 세계 지도를 번역을 해서 그렇죠. 주시죠. 그렇죠. 야 중국어도 알고 있고 네. 라틴어도 알고 있고 이 세계 돌아가는 판도 다 알고 있는데 네. 아 나는 뭐 그때 조선 사람으로서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없죠. 네. 완전히 없었죠. 네. 없었죠. 정말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게 저는 신부님이 저한테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건물에 사람을 투자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네. 말씀을 네. 저한테 하셨거든요. 물론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건물이 꽤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문경도 있고 잠비아도 있는데 그 건물을 보지 말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보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김대원 신부님이나 최양호 신부님이 사실은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는 도움이 안 됐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 안에서는 이 두 분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 거죠. 김대건 신부님은 유네스코의 세계 인물로 예, 맞아요. 예, 선정되셨죠. 선정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세계도 예. 이 젊은 나이에 예. 세계적인 안목을 세계적인 받고 사람이라고 예, 예. 인정해 주셨죠. 예. 예. 그 짧은 예.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네스코의 세계인으로 등록될 정도로 김대건 신부님의 가치가 높았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조선 정부만 몰랐던 거지.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지. 네. 예. 자, 도중에 성곽과 예. 도중에 성곽과 천연적 지형으로 방어된 도시도 점령하였는데 그 도시는 진강부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의 왼편에 있는 제국 운하 근처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금으로 된 섬이라는 금산이 있습니다.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하여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청하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사태를 짜임새 있게 수습하려고 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 조약, 이른바 남경 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는 조인하였습니다. 영국인들과 이 강화 조약을 맺은 중국 측 고관들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제의 외숙부 기엔 씨, 대청제국 정권대사 이리포 씨, 달단군 장군 티 씨, 강남 총독 뉴키징 씨, 그 후 황제가 강화 조약과 그 조건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칙서를 내렸습니다. 강화 조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은 영국에게 배상금 2,100만 원을 지불할 것. 2. 중국은 6개 항구에서 영국과의 통상을 승인할 것. 3. 영국은 북경 황제에게 대사를 파견할 예, 것. 잠깐 여기서 또 좀 신부님은 사실은 중국은 그 운하로 나라를 경영한 나라 아니에요. 그 양자강도 그렇고 황하강도 그렇고 그렇죠. 그걸 네, 이어갖고 예, 예. 경제를 했는데 신부님은 운하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 23살짜리가 이런 운하라는 것도 알고 이게 이 1차 아편전쟁의 강화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야, 정말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7이고 신부님은 이제 68이시잖아요. 물론 뭐 우리도 뭐
공부를 하고 한다고 그랬지만 내가 신학교 23살이면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였는데 이런 세계의 아편전쟁을 알고 이 강화조약 내용도 다 알고 그 내용도 스승한테 편지까지 하고 이 그러니까 김대원 신부님하고 우리 최양옥 신부님이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거의 껍데기만 죽었다. 그래요. 뭐 그 정도만 알지. 첫 번째 순교했다. 첫 번째 사제다. 첫 번째 사제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이 정세를 스승한테 편지를 한 정도니까 나는 정말 유네스코 세계인으로 당연히 등록. 뭐 조선 정부에서도 사실 김대원 신부님의 재능과 인물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죠. 생각은 그래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배교를 시키려고 했던 거지. 했었죠. 네, 사실. 맞아. 그런데 네,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지.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세실함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세실함장은 남경에 상륙하기를 원하여 중국인의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였는데 그 배는 밝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실제로 그 배가 여러 군데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더 견고한 배를 구하려고 듀프레시와 저를 상해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해 부근에 상륙하여 중국 관리의 도움을 얻어 상당히 큰 배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배를 젓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세 번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튿날 군인들은 더 많이 파견하여 배를 끌어왔습니다. 예, 신부님 너무 편지가 기니까 나머지는 제가 또 읽을게요. 예, 그래요. 이 배를 가져온 다음에 세실함장은 북한 디프레시와 프랑스 왕 필립의 사절 지리학자와 저, 그러니까 이게 지리학자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 20명의 선원을 대동하고 16일 동안 항해한 후 강화 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날 남경에 도착하여 조인식에 참석하고 4명 중국인 고관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현장에 신부님이 통역관으로 계속 있었던 거죠. 참여한 거죠. 크, 정말. 네. 그 이튿날 정말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튿날은 남경 탑과 교회를 관광하였는데 성안 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국인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국군이 앞에 말한 진강부를 점령하는데 150명의 군인을 잃었다며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악취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중국 고관은 영국군이 승리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편전이 대단했던 거죠. 예, 메스트르 신부님도 편지하실 테니까 저는 많이 쓰지 않겠어요. 쓸 내용 다 쓰고 그래도 편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스승님께 예,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고 아울러 내내 안녕하기를 빕니다. 공경하울 스승님께 무익한 아들 김해 김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출신 파리에 계시는 장상께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요게 중요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메스트르 신부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프랑스어 공부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또는 아주 포기해야 할지를 대표 신부 리브아 신부님께 문의해 보라고 메스트르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편지에 쓰신 대로 프랑스 근데 사실은 최양옥 신부님 프랑스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김대건 신부님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그러니까 통역관으로도 예, 파견됐고 그렇죠. 예, 예. 신부님께서 편지 쓰신 대로 프랑스어 공부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하는지 또는 계속해야 하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 공부를 계속 허용치 않으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원 신부님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예, 거지. 그렇죠. 하지 말라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소용없다. 이제 예. 이런 표현을 예. 하시죠. 그래서, 예. 1842년, 예. 아편전쟁 한창일 때 역사의 현장에 예. 김대원 신부님이 계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30분 지났으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 세실함장 얘기 또 아주 이게 흥미로우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